대부분은 다 양쪽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요. 좀 비대칭이 있습니다. 한쪽이 항상 얼굴이 크고 한쪽이 작기 때문에 한쪽이 일반적으로 근육이 더 세고 네. 어느 한쪽은 더 근육이 약해요.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이동환 TV에서 동안운동 전도사로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죠. 몇백만의 네. 분들이 네. 보신 우리 이동환 TV의 스타십니다. 스타. 예. 네. 반어박이 성형외과의 반지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도 또 이 네. 동안 얼굴, 동안 네. 피부 그렇죠. 대해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신다고. 요즘 사실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 그렇죠. 예, 네.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네. 얼굴이 늙었다. 네. 예, 피부가 더 나빠졌다. 이런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뭐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연예인들 중에 네. 보면은 뭐 아주 그냥 몸을 만들어가지고 몸짱 딱 만들어서 나왔는데 얼굴은 촉 늙어 보이고. 맞아요. 네, 그런 네.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40대가 넘어가면 심한 다이어트는 얼굴을 늙게 만든다. 아, 그거 기억하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아, 체중을 10%만 줄인다, 줄이면 10% 네. 이상을 줄였을 때 네. 얼굴이 늙어 보인다는 통계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배도 이렇게 살쪘다가 빠지면은 배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름이 생기듯이 얼굴도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볼륨이 감소하면 네. 그 남는 껍데기, 네. 그 피부가 늘어지게 돼 있고요. 또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단백질이나 이런 콜라겐 성분들이 또 빠지기 때문에 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다이어트를 안 해도 네. 나이가 들면서 자꾸 또 얼굴살이 빠지면서 네. 노안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원장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건강하거든요. 몸은 건강한데 네, 건강해서 네. 열심히 운동도 하고 네. 좋은 상태인데 얼굴살이 빠진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게 네. 얼굴살이 빠진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얼굴살이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죠. 네. 보통의 경우 간단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 배는 나오고 얼굴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빠지는 게 이게 지방이 네. 빠지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피부 안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는 네.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콜라겐. 아, 콜라겐. 그다음에 그 약간 탄성섬유라고 해서 엘라스틱 파이버. 아, 엘라스틱 파이버. 그다음에 수분. 수분. 요 세 가지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서 피부의 네. 탄력을 잃게 되고 피부가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걸 우리가 또 우리가 내가 피부가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 네, 네.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간단하게. 아주 재밌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궁금합니다. 자, 지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통 이제 피부의 탄력을 우리가 네. 아는 방법 중에 이제 손등의 피부의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피부의 탄력을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손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탄력이 없어지는데 그 정도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손가락으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탁 놓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60대 같은 분들은 네. 뭐 20초 정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찝혀 있는 거죠. 아, 펴지지 원래대로 않고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1, 2초 정도 걸리면은 네.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피부도 네. 이제 이런 피부도 있고 얼굴 피부도 있고 좀 네.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굴 네. 피부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얼굴에 그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다면서요? 네. 사진 테스트. 아, 사진 테스트. 네. 보통 이제 얼굴에 피부가 이제 탄력이 네. 없어지면은 네. 얼굴을 숙였을 때와 네. 얼굴을 들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얼굴에 그 어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셀카를 한번 찍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네. 아, 내가 그럼 나이가 들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바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위에서 한번 찍고요. 아주 네. 재밌는 테스트네요. 그러니까 네. 위를 바라볼 때랑 아래를 바라볼 때 네. 처짐이 달라지는 게 차이가 네. 많이 날수록 네. 피부 노화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피부 탄력이 좋을 때일수록 네. 얼굴을 내렸을 때와 이렇게 들었을 때 그때 이 얼굴의 주름 정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되죠. 차이가 안 나는 게 네. 노화가 별로 안 된 거고 진행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네.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면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생생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처지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피부가 늘어져 보이게 되죠. 자, 지금까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렇다면 네. 이 피부 동안 피부를 네.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반 원장님이 특별한 또 네. 꿀팁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결국은 동안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안 운동.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돈을 안 드리고 저희가 이제 노력해서 스스로 매일매일 맞습니다. 노력함으로써 네. 첫 번째는 이제 얼굴 중안면부 근육을 네. 얼마만큼 잘 단련하느냐. 입술 주변. 네.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 얼굴의 그런 동안 탄력이라든가 그 젊어 보이는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입을 다물지 말 것. 다물지 말 그죠? 입을 다물게 되면 아무래도 아래쪽 근육이 긴장하면서 이 밑으로 당기는 근육이 내 얼굴을 전체적으로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입 다물지 말 것. 네. 그 다음에 중안면부 근육을 열심히 단련할 것. 여기 단련하는 네네, 것. 단련할 네네. 것. 네. 그 근육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입술을 다 올리는 근육들이에요. 네. 입술을. 네. 그죠?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입술이 이 근육들이 잘 단련된 사람들은 웃으실 때 치아가 잘 보이게 돼요. 그죠? 네. 치아가 잘 보이게 되죠. 이게 치아가. 네, 밑치아가. 네.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뭐라 그러나요? 인중이? 네.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 치아가 잘 보이시잖아요. 아, 잘하시죠. 네. 우리 이동환 선생님 어려 보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 운동하는 법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자기 손가락을 좀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아, 네.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양쪽 입술 끝을 좀 잡고 약간 위로 올리면서 여기다가 힘을 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속으로 세시면서 한 10초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10초 정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은 다 양쪽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요. 좀 비대칭이 있습니다. 아, 비대칭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얼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이 항상 얼굴이 크고 한쪽이 작기 때문에 한쪽이 일반적으로 근육이 더 세고 네. 어느 한쪽은 더 근육이 약해요. 아, 네. 그래서 얼굴에 비대칭이 있고 근육이 센 쪽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럴 때 자기가 보고 약간 근육이 약한 쪽을 좀 더 열심히 연습하는 그러면서 얼굴의 균형을 좀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해서 또 네네. 얼굴 근육도 근형도 네. 맞추고 네, 밸런스도 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야, 정말 좋은 운동 배운 것 같고요. 요거 많이 해야겠네요, 이거. 네. 10초씩. 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 근데 이동환 선생님은 뭐 잘 되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손 없이 그냥 이렇게. 네네네. 아, 이게 네네. 안 되는 분들은 손으로 네네. 하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미 아, 탄력이 떨어졌고 처진다. 네. 이런 분들이 오시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의학의 힘을 좀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네. 아무래도 단계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조금 덜 하신 분들은 레이저 정도. 레이저. 네. 첫 번째. 그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또 심한 사람들은 실리프팅. 아, 실리프팅. 네네네. 아. 그 다음에 더 심한 분들은 네. 이제 거상술, 수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환자분 하고 나면 만족도도 좋으시고 일반적으로 다들 걱정하시는 게 네네. 내 얼굴이 어색하게 될까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색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처질 것 같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냥 시술 정도만, 레이저 정도만. 아, 예예,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동안 피부, 네. 또 동안 얼굴을 위해서 네. 정말 너무너무 꿀팁, 좋은 꿀팁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들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